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포사마그나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사마그나는 일본의 주요 지구대의 하나로 동일본과 서일본의 지질학적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서쪽 가장자리는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그리고 동쪽 경계는 시바타코이데 구조선 및 가시와자키지바 구조선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일본 지진의 추이를 살펴보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앞바다, 즉 동북 지역에서 역시 가장 많은 지진들이 일주일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지진이 많이 발생 중입니다. 이시가와현의 분발 지진은 최근 일주일간은 발생 빈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에너지가 크게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12월 20일 화요일 발생한 일본 나가노현 북부의 규모 2.0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입니다. 나가노현 북부의 지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20일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 이후 미세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원의 깊이가 10km로 포사마그나 지역인 나가노현 북부의 지진이 향후 강한 에너지의 강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과 21일에는 사이타마현 북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관동 지역에 계속 분발 지진이 발생하다가 21일에는 사이타마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동 지역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결국 도쿄도의 수도직하 지진에 대한 걱정입니다. 수도직하 지진은 남부 관동 지역 상부, 즉 수도권 바로 지하에서 리히터 규모 7 이상 또는 도쿄 인근 해구에서 규모 8에서 9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일본 내각부 추정으로는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70%에 이릅니다. 내각부 보고서로는 사망자가 최대 2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7만 5천여 동의 주택이 파괴되고 목조 건물 화재 등으로 41만 2천여 개 건물이 소실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도직하 지진을 지역별로 말하자면 카나가와현, 도쿄도, 이바라키현 남부, 치바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일어난 지진은 발생한 단층이나 양식을 따지지 않고 모두 수도직하 지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19일과 21일에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니 수도직하 지진의 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보카이 대지진과 자주 엮이는데 보카이 대지진은 진앙이 도쿄로부터 거리가 좀 있습니다. 보카이 대지진은 도쿄 입장에서 원전 폭발 가능성과 쓰나미의 여파가 가장 큰 문제이며 도쿄가 진원지가 아니기에 수도직하 지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발생 중인 지바현의 강진들 관련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에서 지바현 보소 반도를 인근 사가미 트로프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한 전문가분의 최근 일본 내에서 계속 나오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하여 한 발 더 나아가서 난카이 트로프와 관동대 지진이 연결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글쎄, 전문가분이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이즈반도 동쪽 도쿄만 입구 아래에는 북미판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필리핀 해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나가와현 서부 동부에서도 최근 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쿄만 입구는 이른바 사가미 트로프로 불리는 장소로 사가미 트로프가 흔들리면 수도직하 지진을 일으키게 되며 동시에 발생되며 일본 열도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